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. 바로 내미라는 이 도시에 가장 적합한 말인 것 같습니다. 인구는 1926명이고요. 지금 도시가 손바닥만 합니다. 중심부에서 뭐 좌우 끝에서 끝까지 한 200m 정도가 되고요. 해발 581m, 시원하겠죠?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는 내미 호수가 있습니다. 물과 또 산과 공기와 하늘이 만나는 그곳.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칼리굴라 황제가 저기 보이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뱃놀이를 했다가 그 배가 또 가라앉았고요. 무솔리니 때 인양을 해서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노천바들이 지금 즐비한데요. 뭐 관광지 다른 관광처럼 비싸지 않습니다. 이탈리아는 커피 가격이 어디를 가나 비슷하고 또 싸다는 거. 에스프레소 커피 1유로에서 2유로. 요즘 뭐 코로나라 셀프 서비스 그냥 사서 요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앉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이 지역 특산품이 딸기죠. 완전 딸기처럼 작으면서도 예쁘고 향내나는 도시입니다. 물론 산딸기 종류도 있죠. 그래서 지형 자체가 딸기 농사 짓기에 최적이라고 합니다. 해마다 6월 첫째 주 일요일이면 이 고장 특산품 딸기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. 지나가는 사람들 시음할 수 있도록 딸기 주스, 딸기 주 지금 바깥에 꺼내놓은 거 보시고 계십니다. 이곳에 오시면 꼭 한번 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간단하게 뭐 간식 정도 또 식사 대용이 되는데요. 여기 보니까 빨래 리논노 이름이 조금 거시기합니다. 이름이 좀 그런데 또 이 집이 맛있게 잘하는 집인 것 같습니다. 내부 안쪽에 봤더니 주렁주렁 살시차 소세지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돼지 뒷다리 훈제해서 숙성시켜놓은 프로슈토 크루도 보고 계시네요. 로마에서 한 30km 정도 되고요. 무료 주차장도 있고 또 유료 주차장도 있습니다. 물론 인구 대비 이 찾는 관광객들이 숫자가 너무너무 많죠. 그러니까 하나의 자치시로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지금 주인 아주머니가 통돼지 바베큐 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인심도 뭐 후한 것 같아. 하나 둘 크게 해서. 그리고 크로스타 이 껍데기 좀 넣어달라 그러면 듬뿍 잘라서 넣어주죠. 콜라겐 듬뿍 든 껍데기 잊지 마시고요. 자, 오늘 소도시 소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 도시 또 호수까지 가는 트레킹 코스가 있거든요. 다음 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가 이제 도시 진입하는 메인 광장 주차장이 있습니다. 시원한 호수 보고 계시고요. 내미가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립니다. 감사합니다. 코바디스였습니다.